게 시작된 걸까? 진짜 궁금해요. 그때가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는데 길 등산하다가 때는 작년 5월 5일. 저게 뭐야? 쓰레기 봉투? 뭐지? 정체불명의 검은 형체를 발견.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보니 새끼 모질이었다고. 다쳤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어미가 보이지 않자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는데. 일단 얘가 뭔지 알아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여기저기 막 물어보고 그러니까 보니까 청설모더라고요. 탈진한 애들한테 설탕물 같은 걸 먹이면 좋다고 해서 한번 먹였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좀 눈에 뜨더라고요. 빨도 이뻐. 와 그때 저 사진. 어? 가족들의 지극한 보살핌 아래 건강을 되찾은 모질이. 생명의 은인이네요. 어느덧 함께 지낸 지 1년이 넘었다. 모질이가 애초에 좀 애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막 가서 막 나 이쁘지 이쁘지 봐줘 봐줘 하면서 하면은 다들 막 웃고 막 아이고 이쁘다 해주고. 기력을 완전히 되찾은 후부터는 자기 세상인 양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닌다는 녀석. 지금 완전히 건강. 그 수준도 나날이 발전하더니 급기야는 방문에 구멍까지 뚫었다. 지난 1년여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젠 없어서는 안 돼. 소중한 존재가 됐다는 모질이. 그 마음을 아는 건지 엄마네요. 녀석도 곁을 떠날 줄 모른다. 잠깐만요, 목에. 어? 어, 어머, 상처? 이거 뭔가요? 이렇게 뭐야? 검정 콩 같은 게 다 똥이에요. 혹시 똥이에요. 이것도 다 모질 똥인가요? 아이고. 네, 맞아요. 자세히 보면 아이고, 한두 개가 여기. 아니다. 아, 쉽지 않겠다. 성설모 습성상 움직이는 와중에 배변을 한다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뒤처리는 명진 씨의 목 여기저기에 똥 진짜 쥐똥 같은 점이네. 그렇네요. 여기 화장대잖아요. 그렇죠. 제 화장대지 얘는 그냥 똥 싸는 데라고 생각할걸요. 발밑 조심하세요. 빨리 오시면 안 되니까. 아, 이게 일이네요. 아이고, 청설모 아무나 키우는 거 아니네요.